오늘 하나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뭐 10% 이상씩 성장을 해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그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제약은 뭐 지금 시장에서 종종 많이 말씀을 하시는 종목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새내기조로 불러도 되나요? 이제는 네.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자주 흔히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지 네. 하나제약에 잠시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뭐 업력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고요. 197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이제 전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지금 코스피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특징적인 점은 동사가 이 마취제 및 마약성 진통제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프로포폴 성분으로 한 그 수면 마취제의 그 국내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2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마취제 시장의 그 독점적인 위치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순환기라든지 소화기 같은 제품들까지 지금 뭐 그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종류는 한 260여 종으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9% 정도가 내수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국내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지금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면 하나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제부터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점인데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마약 성분과 관련된 그런 의약품을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마취제 및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타 사업 부분인 그 순환기 쪽, 그러니까 고혈압약 같은 부분이 한 20에서 25%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같은 부분에서는 10%에서 15%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마약성 진통제 쪽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네. 그 의료막 한 성분당 이제 국내에서는 5개 업체만 수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5개 업체들만 지금 그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도 이제 그 마약성, 우리가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마약성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중독이 된다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뭐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당 그 약품들이 약가인화 제도에서도 지금 좀 빠져있는 제외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제 약가인화가 많이 들어가면서 제약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그 특화되어 있는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연달아서 보시자면 이제 두 번째로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레미마졸람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독일의 파이온사라는 그 바이오 그 개발사가 있는데 네네. 이 업체에서 이제 개발한 그 수면 마취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사용 중인 미다졸람이라든지 프로포폴 같은 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이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취한 다음에 네. 깨어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빨리 깨어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심정지라든지 호흡 곤란이 있게 되면 위험하군요.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역전제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환자가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포폴에는 그런 약품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면 중에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제 좀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전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온사에서 해당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레미마졸람이라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3상까지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시판허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2019년도 뭐 9월 달서부터는 시판허가가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제약이 이런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동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생산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레미마졸람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그 프로포폴이 출시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마취제 쪽에서는 가장 이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판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국내 판권도 이미 독점이 그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태국 등 이런 그 동남아 지역의 판권까지 지금 그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그 발표가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제약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제약과 파이온사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 파이온사가 이 그 레미마졸람을 개발을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지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 7개의 파트너사를 선정을 했고요. 유통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사, 그러니까 러시아의 한 곳, 그리고 중국의 한 곳, 우리나라 한 곳, 이렇게 해서 3개사만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서부터 이런 임상 허가가 지금, 임상은 다 끝났고요. 네네. 이제 시판 허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019년도 하반기라든지 2020년도 정도 되면 일본과 미국에서 먼저 이제 판매 허가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 기지를 세 곳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의 하나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들어보면 프로포폴 이후에는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취제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생산, 뭐라 그럴까요? 생산 업체로 생산업체? 이제 하나제약을 네. 선정을 한 거죠. 네네. 이제 그리고 뭐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는데, 하나제약이 이번에 그 IPO 이후에 네. 그런 자금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에도 지금 시판허가가 날 예정이지만 일본에는 생산 기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하나제약이 일본에 예, 판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동남아 지역까지 지금 커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독점권뿐만 아니라 이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은 외형, 그러니까 좀 뭐랄까 생산 캐파를 좀 늘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네, 여기 맞습니다. 부분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증설을 통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이제 이 수면제 시장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한 천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우리가 상당히 좀 그 오남용 되면서 좀 비싸고 뭐 마약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또 다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 병당 이제 천 원에서 이천 원 사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은 좀 작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뭐 이런 쪽에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부작용들을 상당히 이제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프로포폴이 뭐 천 원, 이천 원이지만 이런 거는 이제 뭐 심정지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바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5천 원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또 이걸 안 쓰겠습니까? 안 할 분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동사가 신제품들을 뭐 자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개 종의 그런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연속 10%
20% 이상의 그런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는 이제 매출액 1,700억 원 수준에서 뭐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22%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은 지금 358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대표님 제약 워낙 우리가 바이오젝 성장률을 보니까 10%면 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게 좀 일반 대형 제약사의 어떤 성장률과 비교해서는 꽤 높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제약 업종들 전반적으로 뭐 국내 이제 시장에서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다들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뭐 인구수가 일단 있기 때문에 약품이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어떤 부분으로 출시가 되는지 뭐 새로운 신약들을 해외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가장 큰 이슈인 텐데 어떻게 보면은 동사가 뭐 10%의 그런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영업이익률까지 22%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거기에 뭐 그런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레미마졸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 그 마약 그 시장에서 그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그 수면 마취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신약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규모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건 꼭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 네. 21년까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는 2025년까지도 네. 조금 더 그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면은 이제 2021년까지는 그 하길에 있는 공장을 이제 이 공장까지 증설을 하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요. 네. 2025년까지는 지금 뭐 평택에 그 공장을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부분에서도 뭐 5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그 IPO를 통해서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그런 증설들을 두 개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미마졸람의 그런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제약이 갖고 있는 좀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 네.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네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1년 예. 조금 1년 안 되면 다 항상 이거 점검을 네. 해봐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제약 업종들이 예전에 이제 리베이트 문제도 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2011년, 2015년도에 지금 그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 영수증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은 200억 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와 관련해서 뭐 5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언론 보도에는 대표이사의 그 뭐 탈세라든지 이런 쪽에 보도가 됐지만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제약 업종 자체가 과거에 뭐 이제 병원에 그런 로비를 하지 않으면 약품들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기 세무 조사가 이제 4년 주기로 돌아온다면 올해에 있을 수가 있고요. 뭐 1년 정도 미뤄진다고 하면 2020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뭐 준비를 확실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기 세무조사들을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세금 추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하기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들이 커요. 제약 네. 쪽에서 리베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걱정이나 우려나 아까 네. 맨날 세금 추징 받고 이런 그런 악재로 계속 우린 가져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혹시? 이게 뭐 예. 제약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2015년도에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추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 업종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저평가로서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그런
투자 포인트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업종 내에서도 조금 재평가의 그런 좀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리스크 요인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성장 동력이 한화제약하면 그냥 일반 전통적인 제약주일 것 같은데 의외로 성장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장착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더 스몰캡 스토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한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쪽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면 뭐 진통제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중독성이라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많이 쓰면 나중에 진짜로 아플 때 이제 진통제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뭐 입원실 같은 데 가보면 고통을 참지 말라고 이제 표어들이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진통제에 대한 그런 뭐 좀 그 잘못된 인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가지고 이런 진통제 시장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진통제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동사가 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을 좀 깨 나가면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최성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